시간입니다. 오늘 또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한 제품 바로 풍기 소스 버섯의 향을 가득 담은 풍기 라멘을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또 하나의 신제품 차이브.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. 유럽에서 온 막내 양파 또는 후추, 쪽파, 이 차이브를 가지고 풍기 라면 위에 가니쉬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. 차이브 향이 풍기는 풍기 라면!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, 말도 마. 말도 마. 와. 코에서 계속 나오는 이 버섯 향이 내리를 스쳐가면서 오늘 돈코츠 라면이 이 풍기 라면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거를 새삼 느낍니다. 이 풍기 소스 하나 가지고 충분히 새로운 라면 메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섞어서 국물을 같이. 풍기 라면에는 차이브다. 모든 라면에도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차이브다. 콕 쏘는 맛도 있지만 그 양파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. 그 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있어. 식욕. 식욕. 식욕을 굉장히 많이 북돋아주는.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풍기 라면을 한번 풍겨주시면 여러분들 그냥 끝나갑니다. 원가 궁금하시죠?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원가를 저희가 계산해 드렸어요.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. 최 팀장 다음 시간에 뵙고요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